눈썹을 두껍게 만드는 다섯 가지 방법. 두껍고 아름다운 눈썹을 원하는가? 자극적인 트리트먼트를 사용하는 것 대신 집에서 천연 화장품을 만들어 사용해보자. 전 세계 수천 명의 여성들은 두꺼운 눈썹의 매력에 흠뻑 젖어 있다. 사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눈썹이 두꺼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눈썹을 두껍게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통은 눈썹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화장을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눈썹 자체가 더 잘 자라길 바란다. 눈썹을 두껍게 만드는 화장품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 시중에 판매되는 화장품은 비싸기 때문에 누구나 다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연 재료로 이런 효과가 나는 화장품을 만들 수 있다. 더 저렴할 뿐만 아니라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다. 궁금하지 않은가? 오늘 이 글에서는 눈썹을 두껍게 만들어주는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로즈마리와 베이비 오일. 로즈마리를 사용하면 눈썹 부위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는 눈썹 모낭에 산소가 더 많이 공급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다. 그러면 눈썹이 자연적으로 더 잘 자라게 된다. 로즈마리 오일과 보습 효과가 탁월한 베이비 오일을 같이 사용하면 이 효과를 볼 수 있다. 재료 로즈마리 오일 1큰술 15g 베이비 오일 1큰술 15g 만드는 방법 유리병에 로즈마리 오일을 넣고 베이비 오일을 넣은 다음 사용 방법 브러쉬나 면봉에 이 오일을 적셔 눈썹에 바른다. 뿌리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바르도록 한다. 따로 씻어내지는 않아도 된다. 매일 밤, 잠자기 전에 반복한다. 2. 코코넛 오일과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과 올리브 오일을 섞은 것은 보습, 재생 및 항산화 효과가 탁월하다. 눈썹을 두껍게 만드는데 효과적인 재료가 된다는 뜻이다. 지방산, 아미노산, 비타민 E, 영양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털이 빠지는 것을 예방해주고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며 모세혈관을 강화시켜준다. 재료 유기농 코코넛 오일 1큰술 15g 올리브 오일 1큰술 16g 만드는 방법 코코넛 오일과 올리브 오일을 1:1 비율로 섞는다. 사용 방법 손가락 끝에 발라, 눈썹에 발라 마사지한다. 흡수될 때까지 마사지하면 된다. 이 상태로 하룻밤 잔다. 일주일에 3회 이상 반복한다. 3. 바세린과 아몬드 오일. 재료 바세린 1큰술 18g 아몬드 오일 1작은술 5g 만드는 방법 바세린과 아몬드 오일을 섞는다. 사용 방법 이것을 눈썹에 바른다. 손가락으로 잘 마사지한다. 3-5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매일 밤 화장을 지운 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다. 4. 코코넛 밀크와 레몬. 코코넛 밀크에는 지방산과 고품질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 눈썹을 튼튼하게 해주며 눈썹이 더 이상 약해지고 빠지지 않도록 해준다. 코코넛 밀크에 레몬을 섞은 것에는 눈썹이 더 두꺼워지고 더 잘 자라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분이 가득하다. 재료 코코넛 밀크 3큰술 30ml 레몬즙 1큰술 10ml 만드는 방법 코코넛 밀크에 레몬즙 1큰술을 섞는다. 사용 방법 깨끗한 브러쉬에 이것을 적셔 눈썹에 바른다. 따뜻한 물로 잘 헹궈낸다. 일주일에 3회 이상 반복한다. 밤에만 발라야 한다. 5. 피마자유와 비타민 E. 피마자유에 원래 비타민 E가 소량 함유되어 있긴 하지만 비타민 E를 더 많이 넣어 사용할 것을 권한다. 그러면 눈썹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고 눈썹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눈썹이 약해지고
풍성함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재료 피마자유 5큰술 75g 비타민 E 캡슐 1개 만드는 방법 피마자유를 유리병에 붓고 비타민 E 캡슐 내용물을 넣어 잘 섞는다. 사용 방법 이것을 깨끗한 마스카라 브러쉬나 손가락으로 눈썹에 잘 펴 바른다. 뿌리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잘 바른다. 그대로 둔다. 매일 밤 잠자기 전에 반복한다.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눈썹을 만들고 싶은가? 자극적인 화장품을 사용하지 말고 집에 있는 재료를 활용해보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눈썹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촉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